할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집회 이틀 전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집회 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들을 나눕니다. 당일날 스텝 총괄 담당자와도 이야기하고요. 첫 번째 곡,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부터 시작. 안무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요. 이 정도면 준비 완료인데요. 다시 이어지는 연습. 넘치는 기쁨을 블랙 가스펠의 그루브로 표현해보고요. 무엇보다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드리는 마음을 공유합니다.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의상이 도착했네요. 네,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 의상팀이 멤버들의 몸에 맞게 사이즈를 체크합니다. 연습이 끝난 후 헤리티지 사역실로 의상팀이 모입니다. 이미 밤이 깊었는데요. 의상 구입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작업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보는 의상 팀. 테스트 자체가 짧았던 거예요, 생각보다. 밤이 늦었지만 이대로 쉴 수 없죠.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하는데요. 많은 지체들이 의상 작업을 돕습니다. 이렇게 나왔어. 더 좋은 의상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데요. 홀랑 3개 했어요. 아. 지금 시간은 4시인데 홀랑 3개 했어요. 아. 4시 안 되는 데가 지금 시간. 아, 저 팀장님 왜 뻥치세요? 눈이 안 좋아져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3시 17분. 네, 이거 풋볼을 하라고 할까? 그게 낫지 않을까? 의상팀의 밤샘 작업이 계속됩니다. 모두를 귀엽게 만든다.